법화경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가 있겠습니다.
법화경 55쪽 중간부터 우리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방편문을 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더 거슬려 이제 올라가면은 석가불 증명장 중생을 위한 대자비 그다음에 이제 방편문을 열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큰 과목은 이제 오불 증명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오불 다섯 부처님이 증명하다. 또 거기서 또 더 올라가면은 무슨 품이죠? 방편품. 그 유명한 방편품입니다. 이제 방편품이 이제 거의 끝날 무리 가는데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삼지 삼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천 대석이라든지 오천 명의 부처님 제자들이 법석에서 나가는 그런 그 문제라든지 등등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오불증명장, 과거불증명장, 현재불증명장, 미래불증명장, 그 다음에 재불증명장, 석가불증명장 이렇게 해서 이제 오불증명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목으로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지난번에 쓰던 두 구절하고 그 다음에 한 줄까지 같이 읽으면은 이제 한 문장이 이제 됩니다. 일단 여섯 구절이 되겠네요. 여섯 구절을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소지 낙소법 하야 부자신 작불일세 시고 이 방편으로 분별설 제과호니 수부설 삼성이나 단위교 보살이니라 그랬어요. 소지는 낙소법하야 참 우리들 마음을 잘 헤아린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가 작은 사람들은 작은 법을 좋아해요. 이 불법 안에서도 참 8만 4천 가르침이라고 해서 무수히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수준과 또 좋아하는 것, 또 근기, 그 취미, 취향 여기에 따라서 다 맞춰주느라고 그래서 불교에는 가르침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큰 절에 가면은 왜 그렇게 법당이 많겠습니까? 대웅전을 위시해서 내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을 모셔놓은 법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뭐 지장전, 관음전 당연하고요. 또 미륵 부처님 모셔놓은데 그 다음에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 모셔놓은데 그 다음에 뭐 실성이다 산신이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내가 가끔 그 거론하는 해인사 같은 그런 큰 절에도 국사단이라고 해서 동물을 모셔놓은 데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영암스님이라고 하신 분은 꼭 그 국사단 불공은 그 스님이 하고 그 스님은 꼭 이제 예불 하기 전에 거기 가서 이제 절을 하고 올라오는 뭐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근기는 참 많고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그 모든 중생들을 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섭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편을 이제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화경에 와서는 불교의 이제 마지막 가르침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동안에 쭉 이제 있어왔던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한번 살펴보고 총정리하는 그런 입장의 경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작은 사람들은 그 자기 그 성향에 맞는 작은 법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 산신각 좋아하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산신각에만 가는 거예요.
또 법당에 들어가서도 그 대웅전 부처님인데 절 안 하고 옆에 있는 무슨 뭐 신중단에게 열심히 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취향이 이제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대승 경전을 좋아하다 보니까 불교의 최고 경전 두 가지가 뭐다? 화엄경, 법화경. 그 다음에 거기다 한 가지 더 하면은 3대 대승 경전 하면 금강경이 들어갑니다. 예,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걸 이제 3대 대승 경전 그렇게 말해요. 그래요. 이제 금강경은 뭐 옛날 선사님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또 조계종의 소위 경전으로 돼 있고, 또 이제 천태종이나 이제 뭐 법화종 그 뭐 이런 일성종 이런 데는 이제 소위 경전이 또 법화경이고, 또 순전히 화엄경만 신봉한다 해서 이제 화엄종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제가 이제 대승경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최고 수준의 대승경전 법화경 화엄경 그걸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줄기차게 법화경 화엄경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말이죠. 소지는 낙소법이라 작은 법을 즐긴다. 그 뭐 세상에 다른 분야도 많잖아요. 사실 이건 이제 우리가 연관시켜서 그 세상사에다가 연결해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부자신 작불일세, 스스로 작불 부처 짓는 것을 믿지 아니할세 그렇습니다. 아유 부처님 어떻게 내가 부처님 하늘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부처 된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내가 아주 자주 그 말씀드려서 진부하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은 성철스님 법문 테이프를 듣다가 성철스님이 옛날에 봉암사에서 뭐 청담스님 뭐 여러 스님들이 이제 모여서 결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 일제 시대 불교가 조선 말부터 불교가 피폐하기 시작해가지고 일제 시대에 들어와서 형편 없었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이 뭐 지방 따라서 자기 편할 대로 그냥 옷도 편할 대로 입고 불공도 편할 대로 하고 자기 신봉하는 것도 뭐 편할 대로 하고 자기 알은 많지만 그렇게 해오다가 그래 좀 똑똑한 스님들이 이제 그 당시 좀 몇 분이 계셔서 우리가 불교를 이제 바로 잡자라고 해서 모인 것이 봉암사 결사야. 봉암사에서 이제 자기들이 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스님들이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계셨어요. 그때 뭐 좀 지나친 그 운동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산신각 폐지하자, 칠성각 폐지하자. 그래가지고 뭐 성철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막 폐지하는 걸로 해서 뭐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아 중생 근기가 여러 가지인데 옛날 사람들이 오직하고 그걸 그대로 두겠나 뭐 그래서 이제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아무튼 이제 성실 스님이 그때 있었던 이야기 한 토막이라 어느 날 청담 스님은 이제 밖에 볼일을 많이 보시니까 볼일 보고 들어오시더니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식사도 안 한 채 대중들을 불러 모으더라는 거지. 목탁을 쳐서 그게 이제 운진 목탁이야. 모여라고 하는 운진 목탁은 몇 번 내린다? 세 번 내린다. 아주 뭐 저를 어디 가서 부전 보러 가면 잘 보시겠네. 그래서 대중들을 모은 거예요. 아니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냐고. 무슨 밖에 혁명이라도 일어났냐고. 대중들이 일하다가 오고 막 그렇게 이제 모였어요. 내가 말이야 저기 상중과 함창인가 거기 거쳐서 오거든요. 거기 이제 지나는데 마침 시장이 벌어졌는데 시장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거지가 있게 참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자기가 이제 차비도 조금 남아서 그 시주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냥 주기는 이게 시주 돈을 가지고 그냥 줄 수는 없어서 아미타불이라도 한 세 번쯤 부르게 하면은 뭐 그 값으로 내가 그 당시 뭐 오전이라든가 뭐 5원이라든가 지금 돈으로 치면은 한 돈 100만 원 가치가 되는가 봐.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주겠다고 딱 그
꺼내가지고 보이면서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이게 시주돈인데 그냥 줄 순 없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세 번만 큰 소리로 불러라. 그러면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열 번 이상 들은 분 계시죠? 그런데 아무리 나 이야기해도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그런데 그 거지가 물러앉으면서 자꾸 물러앉으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부르냐고. 아니 청담스님 나무함이 답을 세 번만 불러라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럼 뭐 벌써 몇 번 들은 거야 그 소리를 그 앞에서도.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불러? 내가 그걸 어떻게 불러? 이러더라는 거야 도대체. 그 기어이 못 부르고 그래서 그 저기 돈을 보였다가 도로 집어넣고 보암사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그 성철 스님이 법문 속에 그 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몇 번을 반복해서 듣고는 야, 참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바가 많다. 사람의 근기가 저렇게 쪼아들면은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저렇게 쪼그라들면은 저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까지 그 뭐 도로아미타불 또 하는데 뭐 그 나무아미타불 세 번을 왜 못 부르냐 그런 생각을. 저도 이제 많이 하고 깨달은 바도 많고 그래요. 여기 봐요. 부자신 작불이세 스스로 부처 짓는 것을 믿지 아니할세. 딱 이제 그 얘기가 여기 매칭이 딱 되는 거야. 참 그래요. 그건 직접 있었던 이야기고 또 이런 이야기를 내가 자주 이제 말씀을 드려놓으면은 언젠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 이걸 이제 우리가 가슴속으로 얼마나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말이라도 자꾸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함으로 해서 그것이 씨앗이 되리라 하는 그런 그 믿음에서 나는 늘 책도 이제 그런 걸 쓰고 말도 자주 하고 그래서 인불사상. 이 우리 불교계에 상당히 많이 알려졌어요. 인불사상을. 이번 또 환경강서를 쓰면서 그 얘기도 이제 하고 했기 때문에 스님은 인불 사상을 주창한다면서요. 기자들이 이제 그래. 그럼 막 내가 열이 나가지고 불교의 결론은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부처님으로 우리가 받들어 섬기자. 법당에 있는 부처님에게 예배 드리듯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은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이 최종 목표 아니냐. 그 행복은 자연스럽게 온다. 가정이 평화롭고 사회가 평화롭고 온 세상이 다 그 열쇠 하나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늘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지혜가 작은 사람은 작은 법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거 뭐 부처 된다는 거 그냥 내가 어떻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냐고. 내가 그걸 불러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했으면 부른 거지 이미.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불러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쪼그라들면 그렇게 된다고. 그 우리가 법화경이 환경 같은 것을 소리내서 막 읽어야 돼. 그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런 거야. 우리 천수경 외우듯이. 그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고 그게 이제 청정한 업이 되는 거라. 시고 이 방편으로 그래서 방편으로서 방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본래 우리가 부처인데 그걸 안 믿는 거지. 부자신 작불이라 이미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 믿는 거지. 그러므로 방편을 써가지고 분별설 제거하라. 분별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설명하게 된다. 분별은 쪼개고 나누고 뭐 이런 뜻입니다. 쪼개고 나누고 낱낱이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결과를 이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뭐 성문이 있고 연각이 있고 뭐 칠성각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를 많이 갖다 놓으면 자식의 명줄이 길어진다. 뭐 이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 결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방편으로서 그런 설명을 아니할 수가 없다. 수부설 삼성이나 비록 다시 삼성을 설하나. 이게 이제 삼성이라고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게 30성, 300성, 3000성도 넘어요. 그건 이제 단계야. 단계에 따른 가르침. 그게 이제 가르침의 종류가 많은 거야. 꼭
그 짐승을 모셔놓은 국사단이라야 제도 될 사람은 국사단에 모셔놓는 거야. 산신각이라야 될 사람에게는 산신각으로 안내하는 거고, 칠성이라야 되는 사람은 칠성으로 안내하고, 그런 등등이 이 삼성이라는 건 무한의 승이야. 무한의 가르침이라. 무한의 가르침. 세 가지 가르침뿐만 아니라 무한의 가르침인데, 이번 경전에서는 그걸 이제 낱낱이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세 가지만 말하는 것이죠. 비록 다시 삼성을 성문영각 보살이죠. 삼성을 이야기하지만 단위 교 보살이니라. 다만 보살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보살을 가르치기 위한 것은. 그래, 보살을 가르치면 뭐다? 그 다음에 부처되라고 가르치는 거죠. 전부 보살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전부 보살로 보는 것이고, 보살을 가르치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부처니까. 그렇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모든 팔만대행경의 구성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럼 왜 말이 그래 많고 여러 가지 방편설이 많으냐? 그걸 이제 다 총정리해서 이해시키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으로 설명 안 하고 언제 놓쳐버리면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반을 앞두고 부처님께서 이제 법화경을 이렇게 모든 것을 총정리하고 마지막 그동안 비밀에 붙였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이야기들까지 다 깨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저 앞에서 산문에서 있었지만 또 개송으로 이렇게 한 번 더 거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쓰겠습니다. 소지 낙 소법이나 소지. 소지 낙 소법. 하야 부 음을 부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밑에 지읒이 오면은 부자신 작불. 작불일세 시고 이 방편으로 방편으로 분별 설제과 여러 가지 결과 제과 혼이 수부설 삼성이나 비록 다시